여기 저기 보면 돼? 여기 보면 돼.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컨텐츠는 네, 공포 탈출 맵 오래된 폐교입니다. 진짜 공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박수 안 치냐? 슬퍼진다. 아무튼 오래된 폐교라는 게임이래. 탈출맵이고요. 네, 정말 무서울지는 해보면 알겠죠? 네, 좀 더 제 소개는 엘룬TV의 BJ 루인입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친구들은 같이 하게 될 어쩌라고 탈옥수 두 명에 일반인 한 명을 납치했어요. 왜 일반인인데? 딱 봐도 일반 전생이가지고. 아, 그런가? 자, 자기소개. 일반인이라 불리는 엘룬헤네아 상어 오랑코 에라오입니다. 과일 늑대. 너 마이크 멀리 있는 것 같다. 늑대. 오케이. 어서 어디야? 사무팅. 나 순간 납땜이라는 줄 알았다. 납땜? 땜땜. 그런가? 어? 레아? 우리가 뭐 하면 되죠? 탈출해야지. 일단 탈출해야지.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탈출해야지. 여기 내려가 보죠. 오케이. 내가 선본원이야. 튜토리얼 화장실 열쇠. 어디를 가? 화장실이야? 빨간 휴지 여기다. 돌 버튼은 열쇠입니다. 열쇠 이름을 보고 해당되는 장소에 문을 열 때만 사용하세요. 우리는 똑똑하잖아. 두 개 다 동시에 열자. 오 열 열 열 드철 이 아 야 열어줘. 들어가. 아, 잠깐 열어줘. 자, 이제 너 못 가. 나무문과 기타 등등. 나무문은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로 포기하지 마세요. 단 특별한 허가가 주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4아이템은 상자에 주어진 것만 사용하세요. 횃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뭐 하고 있어 쟤들은. 아예 좀 탈출을 좀 했어. 탈출하다 왔어. 자, 아이템은 상자에 있는 것만 사용하래. 횃불도 뜯어서 쓰지 말래. 얘네들은 무슨 탈출하는 게 아니라 탈주를 하고 싶어해. 튜토리얼 3. 점점이 붙은 표지판 위에 땡땡가 붙은 표지판은 생각을 나타냅니다. 땡땡가가 없는 표지판은 그냥 표지판입니다. 땡땡 여깄다. 작업대가 왜 있는 거지?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루인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야? 여기 뒤에 여기 먼저 이거부터 해야지. 빠가야. 아주 빠가야. 상대 아무 때도 있지 않다. 해골이다. 구무생 같은 새끼야. 왜 이렇게 진도가 빨라? 아 이게 튜토리얼 끝이야? 이런데 막 이런 거 있던데. 아 이게 튜토리얼이었어? 형 이건 떼보면 알아. 없네. 그림이 나왔네요. 새끼야. 네. 예수님이 나왔어요. 자 공포 BGM을 틀어주세요.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오래된 폐교 제작자 바람님. 옵션 사항 시간 범위를 매우 짧음으로 밝기를 매우 어둠으로 플레이해주세요. 해보죠. 비도 설정 밝기를 매우 어둡게 첫! 아 젠장. 이 정도까지만 주면 되겠지? 오 됐다. 예. 되게 뭔가 천지창조 같아졌는데. 지금 모터 스폰을 꺼주시고 게임 모드 사용 금지. 아이템을 주어지는 것만. 블럭 파괴 금지. 나무 버튼이나 표지판 꼭 읽어보기. 스토리 튜토리얼 때 획득했던 거 잘 지키기. 특히 열쇠 가자. 멀티 분들 커맨드 블럭 엔나 블럭 커맨드 블럭 야간 투시 보션 사용 금지. 오케이. 이네이블 커맨드 블럭. 기본 아이템이다 얘들아. 메모장. 아 대단. 횃불. 머가리 좀 치워봐라 얘들아. 어? 밥 먹자. 머가리 치워봐. 됐다. 가자. 에센셜 플러그인 빼주세요. 봄 엘세톤이나 죽을 리 없습니다. 잠깐만 에센셜 있는 옆에서 잠깐. 여기 잠깐 한 명 소환해야 되는데. 뭐 두고? 안돼. 에센셜 플러그인에 빼라는 거는 일단 스폰에 빼라는 건데. 라임 에센셜 스폰만 빼도 돼. 라임 뭐? 너 그거 해놨어? 야간 투시 사용 부셔. 10만? 사용하지 말래. 오케이 가자. 라임 10만 해놨어? 오오 야 빨리 들어와. 오. 안돼 저기 가면 안돼. 왜? 안돼 아무것도 없지. 난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리고 이 폐교를 발견했다. 반드시 읽어주세요. 알았어요.
졸라 어둡다 진짜. 아무리 수성이 보이는 그림이나 벽을 반대로 파괴할 시 클리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절차에 따라 뭐지 이 되게 희망적인 부분 행동하시고 확실히 그 행동을 해야 한다면 단서가 나왔을 때만 행동해주세요. 같은 아이템이라도 용도가 다릅니다. 아이템을 이름을 잘 복잡한 곳에 사용해주세요. 들었지 얘들아? 네. 들었어. 함부로 부수지 말라고. 알았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갑자기 탐험하고 싶어졌다. 난 공포동아리 회원이니까. 뭐라고? 어둡긴 하지만 이 앞에 조회대가 있는 것 같아. 한번 가볼까? 아 진짜 어둡다. 동아리 중에 공포동아리도 있구먼. 아, 나 횃불 있지? 이 체육 창고 문은 잠겨있다. 열쇠가 필요할 것 같다. 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저 미진은 언제까지 저러고 있어? 야 뭐지? 이끼가 많이 낀 오래된 조회대이다. 아 이거 너무 어두워. 여기 오래된 쪽지같은 게 떨어진다. 읽을 수 없다. 어? 읽을 수 없대. 체육창고 열쇠. 학교 옆 작은 숲에 산책하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응? 학교에 있는 신... 왜 앞에 숲일까? 야 저기 막 뭐가 이거, 왔다 갔다 거려. 이거 빈지도 사용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 그러면 일로 와봐 루인. 여기 읽어줘. 왜? 나 한글을 몰라. 이거 읽어줘. 야 여기 숲이 없어. 뭐야? 나 한글 몰라. 이거 학교 입구는 시멘트로 막혀있다. 왜이지? 이거 내가 봤을 때 먼저 체육 창고를 열어야 될 것 같아. 그니까? 어. 그러면 숲을 가야겠.. 어? 뭐 뒤로 가봤자 별거 없는 것 같아. 가지 말자. 여긴데? 이 뒤로 가봤자 별거 없는 것 같다. 여기 차, 여기 어딘가에 없으면 여기 아니면 저기 반대쪽인데. 여기서 팍 튀어나오면 개재밌겠다. 근데 마크로 그런 그 정도의 퀄리티를. 어? 어? 이 숲에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으스스하다. 반대 갔습니다. 반대 갔습니다. 이 울타리가 찾았을까? 장식용이겠지? 반대입니다. 이런 내진 곳에는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좀 꼼꼼히 찾아보자 얘들아. 없잖아. 없잖아? 막 나무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 괜히 그런 거만 남겨야지 마. 아우 되게 어두워. 루이님 반대입니다. 어 뭐냐? 어 라임이 거기서 무엇을 하냐? 개수대이다. 뭐야? 생각하던 호박새끼래. 루이 동생. 아야 아파. 샀어? 어디서 샀대? 출석부였어요. 가자. 저 반대에 있었어.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만 구독. 야 이 정도 담을 어떻게 넘지? 나봐. 아니 쟤는 왜 담 넘으려 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곰팡이가 잔뜩 낀 체육 창고이다. 쓸만한 물건은 없어 보인다. 햇불밖에 없어 보이네. 아 진짜 쓸만한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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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P 된다. 야 튀어. 방금 뭔가 되게 어? 엄청난 눈덩이를 본 것 같은데. 어? 야 우리 거기 들어왔어. 학교 안 들어왔어. 정신 일어나 보다. 여기 학교 안? 문은 시멘트로 막혀 있었는데 당장 이 학교를 벗어나야겠어. 규칙을 지켜야 돼. 우선 1층부터 쓸만한 물건 잡는다. 먼저 우리는 세통을 하자. 오케이. 세통. 다이송. 아 다이송. 톰. 반드시 세이브하세요.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저거 분명 100% 죽는 거야. 버려진 종이. 이 학교는 오늘부로 부실 학교임을 알립니다. 우선 교실이 심각할 정도로 작았으며 위생 상태가 문제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그 일, 우리는 더 이상 이 학교에 지원하지 않으면 선언합니다. 교육청. 이래서 교육청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씨 잘라버려 이씨. 블록 함부로 파지 마. 와 교훈이 잘 살자야. 맞네. 여기 뭐 있을 것 같지? 이거 여기 뭔가 버튼 해야 될 것 같잖아. 형 거기 뭐 있어? 없잖아. 100불밖에 없어. 어 한 세트야 그냥. 와 부금 봐. 부금 하나로 모든 걸 하고 있잖아. 우린 안 들려. 스미 들어주가? 아니. 어 구운 닭고기다. 아니 학교에서 이런 걸 꿈쳐놓더니. 와. 야 몰래 도시락 까먹으려 했네. 학교에서 닭고기를. 야 책이 책? 더러워. 어? 루이님. 저. 야 잠만. 아 너무 어두워서 싫어. 저 좋아해. 어. 락형 내가 락형. 누구지 모르겠지만 많이 좋아해.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내 반으로 와주겠어? 난 1학년 6반이야. 라임. 내가 누구지 알아? 나중에 공개할게. 1학년 6반으로 가보자. 다 있을 거야. 라임 일로 와봐. 3반? 왜 기다려봐. 라임 따라와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양호씨 빨리 나 좋은 위치 알아냈다고. 알았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우리 금단의 장소야. 아 미친놈아 와. 혼자 다니지 마. 여기. 에이 당연히 여기 가야지. 아 빨간 빨간실인 줄 알았는데 빨간실이구나. 아무도 안 나와. 교장실. 에이 아깝다. 야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매? 얘들아 진짜 조그마. 1학년 6반 찾아봐.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있네. 있겠지. 6반이다. 양호실? 야 근데 무슨 학교가 6반밖에 없냐? 잠깐만 여기 뭔가 있는데? 신문 같은 게 떨어졌다. 1학년 4반 우리 반이다. 야야 혼자 다니지 말라고 오빠가들. 앙! 자 탈출인의 새끼들. 여기 1학년 6반이야? X년 S월 S일자 고등학교 학생 자살. 잠깐만 이거 야 라임아. 너 떠돌아다니지 말고 일로와. 넹 떠돌이 전사. 야, 너희들이 먼저 가서 플레이 해놓으면 내가 뭐가 되니. 빨리 해, 읽어봐. XX년 X월 X월 일자 땡 고등학교 학생 자살 땡 고등학교에 다니는 K가 교실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다. 왜 그랬어? K는 여태까지 특별한 이상 없어 보였으나 오늘 아침 선생님에 의해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 학생의 사망 추정 시간은 어제 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자살 이유는 알기 위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 내 이름은 코난. 탐정. 아 여기에서 내가 탐정이죠. 떼지 말아봐. 여기서 그 저기서 나 자기 정체를 알려준댔잖아. 죽은 학생 같은데. 어머. 얘. 뭐 하라고 또 안 나와? 나 이거 들고 다녀야지. 어 뭐야 7반까지 있네. 오 맞네. 어? 네. 어 7반 우리 콘텐츠 과. 얘들아 이거 혼자 다니면서 막 그 탄띠 같은 거 막 해지문을 못 찾아먹겠나? 선도위원 크리퍼. 선도위원이 크리퍼야. 무섭다. 아 빡침 터지는 건데? 그니까. 워치어. 지하는 못 가네. 지하는 갈 수 없대. 올라가자. 내가 동교 부회장으로서. 상담실. 야 우리 밑에 층 다 돌아봤냐? 2학년 4반. 아까 한 바퀴 다 돈 거 아니었어? 어 잠 나 열쇠 있어. 1층 창고 열쇠. 어 아니야? 나 따라와. 나 그거 하나 찾았어. 루인. 루인. 먼저 창고부터 가자. 알았송. 1층에 아직 못 연 열쇠가 하나 있어. 발간지. 아 느려. 아 빨라. 양호씨 존나 귀엽네 이거. 여보 발간실? 애 귀여워 이거. 1층 탐구. 라이브가 저기 뛰어온다. 잉 자 가보자. 아, 존나 재밌네 진짜. 어 편지 있어. 누군가의 편지. 썩은 고기 거미줄. 고기. 썩은 고기 거미줄. 썩은 고기 거미줄. 아빠 고기 고기. 아 이제 김치 존나 꺼내가네 저거. 김장 다 남겨놨더니. 자 그래 알아 거절한 이유. 김치 사다구. 감히 나 같은 게 나 1층 창고에 이쪽 뒤를 버려둘 거야. 혹시라도 옛 추억을 떠올려 이곳에 오면 이걸 발견하겠지. 나 마음이 아파서 오늘 야자 끝나고 1층 화장실에서 목 매달 거야. 내 소품은 곳에 둘게. 제발 날 붙잡으러 와줄래? 야 거의 사이코 수준인데? 아 야자 극혐. 야자가 싫어서 야자가 나 잠겼네. 그러게 야자가 극혐이야 이거. 강제하자 이거. 우리나라 현실 존나 싫어 같네. 아 알겠지. 야 근데 어디였지? 어디 화장실? 1층 화장실? 1층 화장실. 여기 나 어디인지 알아. 따라와. 여튼 팔로 미. 어 여기. 여기? 야 우리 남자 어디? 여기. 루인 어디 화장실로 가래? 응. 어디 화장실? 몰라 그냥 화장실. 아 무슨 여자 화장실에 신문도 없냐? 야 어디 루인? 어. 나 뭔가 발견했어. 이 여기로 와봐. 일로. 여보세요. 야 너희 뭐 화장실에 소품 같은 거 발견 못했냐? 요거 여기. 어? 여기. 왜? 남녀 공용 화장실. 아 어? 여기 야 여기 좋겠다. 1-10층 1-1학년 10반? 여기 여거다.
시청만 여기 여기 식판이야? 응. 이문은 잠겨있다. 이런 식판 열쇠 필요하다. 가버렸? 아시골? 어 뭐야 이거? 하나 더 있어. 저기요? 오케이. 우리 못 나가요. 어? 에? 시로? 시로? 우리 크리스 시로가 필요해. 아 여기 뒤에 있어. 뒷문 있네. 어? 어?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우리 빠간 줄. 이거 분홍색이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관리실 관계자 및 출입금지. 야 라이마. 앙. 너 뭐 얻은 거 없어? 어? 뭐 열쇠나 그런 거. 내가 얻은 거 이거밖에 없어. 미친. 줄래? 졸라 많네. 아니야 이거 교장실에서 얻은 거야. 네모 고등학교 교장께서 비리 혐의가 폭주되었습니다. 내일 7시까지 경찰서를 소환합니다. 거부하신 문제가 거절되면 순순히 연행해 주십시오. 고등학교에 지내던 한 사이코의 소행으로 고등학교 30명이 무참하게 살인당했습니다. 이 사이코는 밤에 몰래 이 학교를 누비고 다녔던 걸로 알려졌으며 이 사이코는 현재 실종 중입니다. 경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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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단서 같은 거 없을까? 저걸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해플 개많이 준다. 나 해플 없어. 여기 누가 왔다 갔네. 나 아직 한 세트 남았지롱. 또 위로 올라가야 돼? 위층 한번 올라가 보자. 뭐야? 3층 이거? 창고. 여기 뭐야? 2학년 5반. 없는데? 아 또 횃불 한 세트. 아 질린다 지혁. 횃불, 횃불 좀 줘. 어 오케이. 그린 라이트? 너는 네 머리가 신호등이야. 횃불이 따로 필요 없지. 빨리 형광색을 띄워봐. 어 뭐야 이거. 길을 밝히란 말이야. 어 어디였어 얘. 아 뛰지 말래. 아, 루인 뛰지 말래. 오케이, 오케이. 걸어다니자. 이거 뭐야? 뭐지? 세모구멍이 있다. 뭘까? 세모구멍? 아. 어? 아니 작품이 스티브야? 와 멋져. 근데 궁금인데 밤마다 색깔이 다른 블록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부수면 안 되잖아. 냅둬야지 일단. 일단 그 1학년 10반은 뭐가 있으니까 그걸 열 수 있는 게 필요한가 봐. 깜짝이야. 뭔가 했더니 도서관이었어. 뭐야 또 있는데? 층이? 뭐야 여기? 그 분을 지키고 뭐야? 왜? 그 분을 지키고 오시래. 어? 어? 뭐 뭘 시키러 와라고? 루인 그 분 봐봐 요거. 잘 살자? 여보세요? 어? 도서관의 파란 벽과 붉은 벽의 회로를 이어라. 회로를 이어라? 도서관. 여기가 도서관이잖아. 도서관을 열만한 게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래에 회로가 있다는 건가? 아니야 도서관은 벽이니까 도서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얘들아 나 TP 좀 해줘. 너 어디 갔다 왔냐? 나 아빠가 불러서 가 나갔다 왔어. 아빠가 고기랑 돈 주고 됐다. 근데 야 너 도서관 잘 수 없지 시로. 여기 빈 교실은 뭐 없나? 김치 싸다구. 어, 없냐? 없네. 있는 게 김치 싸다구 밖에 없어 이씨. 쓸모 없는 년. 라이마. 응?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념으로 원래 국민이지만 김치 싸다고. 미친놈 모짜르트가 이거였어? 아 나 근데 아빠가 아싸 하지마. 빨리 어디선가 열쇠가 있을텐데. 밤마다 내가, 그분이 잘 살자네. 내가 길을 열어주겠어. 근데 아빠는 양파도 안 가져. 개 깜짝이야. 도서관의 파란 벽과 붉은 벽을 회로로 이어라. 이거 그 열쇠 찾으라고? 일단 도서관 열쇠가 필요한가 봐. 요청 쪽지라는 것도 있다. 봐봐. 음악실의 야자를 시간마다 죽음의 왈츠가 들린다고 한다. 애들이 이 소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음악실을 순찰이길 바랍니다. 열쇠는 4층에 있어요. 연산했을 경우 0이 되는 장소에 맨 앞에 정가운데 있을 겁니다. 4층이야? 여기 몇 층이냐 얘들아? 여기 4층. 여기 4층 아마? 3학년이니까. 연산했을 때 0이 되는 장소면 올라가는 데가 없어. 2학년 야, 여기에 뭐 있을 것 같아. 생물실.
야 연산이 뭐냐? 계산인가? 연산이 어. 계산이지. 그럼 0이 되면 3학년 3반인데. 뭐라고? 1학년 1반 됐잖아. 근데 4층이래. 4층이야? 지금 4층이야? 응. 아니 문제가 뭐야? 아, 몇 층이지? 4층에 있는 연산했을 때 0이 되는 장소. 33? 그러니까 3 빼기 3. 3학년은 공부를 해야 하니 떠들지 마세요. 형 우리 조용히 하자. 이제는 루인이 3학년이야. 아 그러네. 여깄다 3학년 3반. 뭐 없는데? 나 1층에 뭐 있을만한 장소가 있... 여기는 구푼이 아니라 교훈이네. 여기 3층 아니야? 여기 4층 맞아. 4층. 여기 올라가는 데가 5층이야. 여기잖아 4층 숙소라고 써있잖아. 연산했을 때 0이 되는데 여기가 아닌가? 여기밖에 없잖아. 어 2학년 2반? 옥당으로 따라와. 한번 1층 내려가 볼래? 다시 읽어볼까? 열쇠는 4층에서 찾아주세요. 연산했을 때 0이 되는 장소의 맨 앞에 정 가운데. 아 파란이야? 맨 앞에 정 가운데면 X 맨 앞에 정 가운데면 여긴가? 어 여기다. 어? 와 소름 돋는다. 부시긴 부시는 거구나. 어 특별한 안... 경우 아니면 부수지 말래. 그러니까 이걸로 음악실을 가야지. 이건 뭐야? 도끼가 있으면 끊을 수 있을 것 같다. 기타에 부금 소리 안 작지. 음악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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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상한 게 있어. 저주받은. 야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1, 2, 3, 4, 5, 6, 7, 8, 9. 야 책 없었냐? 없었어. 이거 나 그거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동물농장에서. 아 이거 그거네. 이거 그 뭐지 마인크래프트 동굴 그거 스티브가 들어갔는데 뒤에 크리퍼 있고 마지막에 죽는 거. 아 좀비인가? 나 이거 동물의 농장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 소리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문제가 뭔데? 문제 쓰는 것도 없어. 강방 눌러볼까? 아니 이거 끝이야? 끝났는데? 일단 나가볼까? 이 음반으로 뭘 하는 거 아닐까? 다 넣어보는 거 아니야? 아 소리 근데 소름 돋는다. 일단 가지고 있을게. 이 빈 교실이 좀가 뭔가 이상한데? 음악실 말고 뭐 다른 데 가라는 소리는 없었어? 응. 여기서 마땅히 갈만한 데는 내려가보자. 여기 도서관. 근데 열쇠가 없고. 어? 뭐야? 어. 어, 이 문을 다 열 수 있는 키 같은 거 없나? 어? 어? 루인! 응. 뭐 찾았어? 어디, 어디? 레드스톤 그거 어디 구리선이라는데? 저거 이거 회로 딴 거 없었어? 그거 없었어. 도서관 가서 써야 될 거라. 여기 붉은 회로 어쩌저쩌 하던데. 여기 있었어. 그럼 여기 도서관 될 수도 있겠네. 어 찾아보자. 3층 각자 다 뒤져보는 거 김? 어 세모구멍? 파밍이 아 맞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 프린지 기고 오십시오. 그거 아 맞아 도서관을 가야 되구나. 이건 뭐야? 없구나. 뭐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는데? 내려가야 되나? 다 뒤져봐야 되는 건가? 어 다 사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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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의 사사시 사사시. 얘들아 들어간 반은 다 그 뭐냐 횃불 횃불 봐라. 나 횃불이 없어.
신호는 또 고기가 들어간다. 3층 창고. 4층 창고. 일단 문 열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여기 어디야? 야, 2층 관리실 뭔가 이상한데? 퍼즐 조각이 그... 있어야 할 것 같다. 퍼즐? 1층 행정실 열쇠를 얻었어. 어, 1층 가자 그럼. 사전사 관리실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알고자 하는 분은 1층 행정실로. 일단 1층으로, 1층으로 모이자 다들 그럼. 지금 갈만하다 1층밖에 없으니까. 어, 1층으로 일단 모이자. 1층이 완벽하게 뭐 된 것도 아닌데. 잠만, 여기로 못 가? 이게 층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같은데? 저긴 양호실. 아 진짜 다리 아프게 슈벌 또 깨울리 시키나. 아 여기 4층이잖아. 아니, 어 3층인가? 1층 행정실 여기 있다. 아, 와 여기 진짜네. 여기 1층이야. 여기 여기. 내가 층 개념이 없어서. 오, 오 여우가 여우 무빙 쓴다. 어, 안 돼요 여우가. 행정실. 행정실 자료. 어? 어? 시향이 죽음에 관하여. 시향이 화학실에서 연산에 몸이 부어진 온몸이 녹은 채로 사망했습니다. 최대한 학교에 피해가 없게끔 해결 부탁드립니다. 와 행정실이 이렇게 더럽네. 오래됐잖아. 오래된 거잖아. 폐교잖아 폐교. 더러워진 종이. 관리실 비밀번호에 대해 언급합니다. 비밀번호는 빨간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숫자의 퍼즐 조각을 끼워넣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건 아시라고 합니다. 총 4자리 숫자이므로 4개의 퍼즐 조각을 찾아 끼워넣으십니다. 언급이 없었습니다. 빨간실. 키 없었지? 키 같은 건 없었어. 빨간실. 바로 앞이야. 여기가 발견실이잖아. 아 왜 이렇게 꼬이는 느낌이지? 점점 많아지는데? 발간실 여기가 발간실이다. 또 여기 또 아 아, 우리가 1층을 다 눌러봤네. 어 1층 몇 개는 스킵했어 그냥. AFK 뭐 있어? 저리, 김치다 거미줄이다. 횃불 다 넣은 곳은 다 된 거 같은데? 다 뒤져본 거 같아 횃불 넣은 곳. 아니 도서관 열쇠는 어디길래? 어? 아 아니구나. 뭐지? 어? 게시물 없음? 뭔가 이런 거 보면은 참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저것만 엄청 특별하잖아. 게시물 없음. 맞아, 루인. 우리 이것도 안 봤어. 뭐? 여기 들어와봐. 여기 우리 이것도 못했어. 이거 부수면 안 될까? 부수는 건 아닐 것 같아. 하여튼 냅둬. 한번 부숴볼래? 미안. 미쳤냐? 나와봐. 아니야, 루인. 우린 할 수 있어. 나와, 그러니까 나와보라고. 어, 됐어.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NG 다시 대감기. 이건 뭐지? 어떻게 이용? 강해져 주니까 지금기. 막혀있다. 아, 계단의 건너편 상을 계단. 아 나. 제가 부스였을 것 같다. 아 진짜 존나 많이 시킨다 진짜. 가지가지. 열 올라가면 될 것 같다. 어 잠만. 응? 어. 뭐야? 횃불 한 세트 있어. 개이득이네. 어? 뭐야? 아 이건 없구나. 아, 여긴 다 뒤져봤지? 3층은 다 뒤져봤지? 아 그럼 뭐 미친 게 없는데? 올라간다고? 4층은 많이 썰렁한 것 같다. 여기 4층이구나. 어 거긴 4층이야. 어? 4층에도 안 본 데가 많아. 레알? 데가 많다고? 많은 게 아니라 안 본 데가 있네. 님들 뭐 열쇠 가지고 있는 거 뭐 없음? 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 지금 운반하고 횃불밖에 없어. 나는 거미줄. 거미줄을 왜 가지고 있어? 나는 김치. 도서관을. 야, 실로 너 김치밖에 없냐? 어, 나 김치밖에 없어. 삼겹살만 있으면은 김치 삼겹살. 삼겹. 거기다 술. 미쳤나? 어 뭐야? 학생. 학생 출입 금지. 어디 어디? 아 맞아 거기. 야 실로 너 열쇠 같은 거 없냐? 나 김치밖에 없다니까? 아 김치를 못 열어? 김치 사다 구려 어려? 생물실 없어 저쪽엔 아무것도. 맞아 나
뭔가 있을 것 같은 거 있을 것 같은 곳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도서관. 아니 아니야. 1층에 뭐 있었어? 1층에? 어. 다 뒤져봤는데. 아래야? 도서관. 도서관. 아 진짜 미치겠다. 뭐 없었어 진짜? 음악실에서 뭐 해야 되는 건가? 진행이 안 되네. 저거 저거 저기 저기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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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 저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1층 화장실. 옥상도 가야 되는 거 걸로 아는데. 도움이 안 되네. 양호실 양호실 문 뚫고 싶다. 학생 작품. 1층 행정실. 어? 어? 왜? 시양의 죽음에 관하여. 아, 그거 봤어. 시양. 니 없는 동안 다 봤어, 마. 그렇구나. 아, 좀 들고 다녀. 아니, 너무 심장이 빡치는 거지. 오, 씨. 오, 루인. 응. 1-11, 11방에, 반에, 또 뭐, 그거, 또 있는데? 자작나무? 거의 다 있어. 와, 발간실은? 거의 다 있더라고. 이제 이거 더러워진 종이 봤지? 이게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있는 거 다 봤어. 빡디스 무자비 세계 사냥법. 이거 그냥 열쇠 하나 뜯어가지고 달면 안 돼? 그럼 끝났어 지금. 진짜 끝났어 파가야. 확인. 잠깐만. 저 어디를 안 본 거지? 우리 안 연 거 엄청 많아. 뭔 연 거지? 어. 뭐 도끼라도 찾으면 그 부실 수 있다 했는데. 그 뭐지? 2층 청소 도구에 그 도끼 있을 빌이거든. 근데 거기가 막혀 있어. 철문으로. 왜 다 막혀 있어? 요건 봤던 덴가? 열쇠가 없으니까 힘드네. 야 혹시 급분 같은 거 다 봐봐라. 다 잘 살자야. 그거 하나 빼고. 아 그래요? 어 내가 보고 다녔어 다. 근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지? 도서관에서 띵까띵 가야 되나? 도서관 열쇠 찾고 있는 거지 참. 바보? 음악실. 아! 내가 봤을 땐 구리선 찾는 데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맞아 구리선도 써야 되잖아. 야 음악실에 그거 해놨어? 그거 넣어놨어? 레코드? 근데 레코드는 상관없잖아. 넣어놓으면 막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에? 넣었는데도 안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 진짜? 어 그럼 버려. 왠지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 짱. 모짜르또. 우리가 안 가본 데가 음악실에서 지금 뭐지? 여기 안 둘러봤나? 아, 이 음악실이 그거구나. 우리가 연습할 때. 여기서 루인 도서관 열쇠가 힌트가 뭐였어?
응? 도서관 열쇠 힌트가 뭐였어? 4층은 정말 썰렁하다. 도서관 열쇠 힌트. 아, 뭐냐고. 없다고? 아, 그 뭐더라? 아. 그 4층에서 연산했을 때 숫자가 0이 되는데. 그거 아까 3학년 3반 아니야? 어, 여기 여기서 못 찾았더라, 그래서? 음악실 열쇠. 우리 1학년 6반 갔지. 어. 아무것도 못 찾은데. 잠시만. 아무것도 못 찾은데. 잠깐만. 우리 아 잠깐만. 있나? 진짜? 왜? 우리 1층 갔을 때 그 그림들 엄청 나열돼 있었잖아. 근데 그 유일하게 딱 하나만 학생 작품이라고 돼 있었잖아. 설마 잠깐. 한번 부숴 볼까? 없는데? 이게 뭐야? 어? 루인. 소름. 레고? 야, 그럼 뭐? 혹시 학생 작품? 응? 근데 이거 부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왜 그거 라임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1층에서 뭐 쓰는 거 같아 왠지 레버를? 어 1층에서 쓰는 거 같거든? 내가 봤을 땐 그거 같은데 이게 스토리가 딱 있는 거 같아 1층, 2층, 3층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 같아 여기는 되게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두운 곳이 많아? 그 우리 화장실이 어디 있었지? 일단 반에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특별한데 그런가? 응 화장실? 내가 봤을 때는 그 학생 작품에 써준 걸 다 부수면 그 위에 그 뒤에 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부숴볼까? 부숴봤잖아 응 부숴잖아 루인 일로 와봐. 일단 특별한 데 쓰이는 거 같긴 해. 여긴 아니고 그냥 레버야. 이름. 그냥 레버면 한번 화장실에서 쓸래? 아니야. 그 화장실 열쇠라 써야겠지. 근데 열쇠는 버튼이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써도 되는 거잖아. 화장실에서 한번 뭐예요? 다 써보자 한번. 아니야. 어쩌다 우리들이 남게 됐지? 루인 레버 한 번만 쳐봐 내가 한번 쓰고 와볼게 어따? 어? 어? 어디? 그니까 문 여는 건 버튼이야 그니까 근데 볼... 어디에요? 그니까 쪽지 찾는 거는 레버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제 나 어디.. 아 나 어디래 예를 들자면 이런 데겠지? 그니까 내 추측인데 학생 작품들 찾자 님들 다 버리고 가지 말아요. 어디에요? 씨벌? 나 길 잃었잖아. 형을 찾을 수 있어. 아 맞아, 우리 책을 다 잘 봐야 되겠다. 책? 도서관이야? 아니. 쌍. 우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어 그냥. 어? 우리 중에 자객이 한 명 숨어 있다. 여기 있네. 어, 어디? 어? 뭐 읽은 거야? 아니, 그냥 말한 건데? 아, 그래? 응. 깜짝 놀랐네. 룬. 굳이 뭐 말하는 거라면 철수 대사야. 어디 있어?
나? 나 한번 레버 쓰고 싶은데 있어. 대충 야. 내가 갈게. 나 지금 자객하고 같이 가고 있어. 아니 뭐 이거 1층에 넣었으니까 1층 그 방에 그 레어 붙인 데 있잖아. 오, 1학년 6반? 그거. 어. 거기 한번 써보자고? 어디 있어? 1학년 4반. 저기 가야 돼. 어, 저 끝이야, 저 끝. 5반. 1학년 6반. 6반 여기 가. 여기 여기. 뭔데? 뭐죠? 있잖아. 1학년 6반에 없잖아. 있었는데? 없잖아. 여기 있다. 어? 뭐? 7반이었어? 어? 7반이었네. 죄송. 뭐야? A라고 어? 쓰여진 종이, E라고 쓰여진 종이. 아무나. 아, 그거 붙여놔라. 써보고 싶은데 있어. 아, 그러니까 한 번만 써야 돼. 스토리 망함. 여기구나. 여기 야, 그러면 야? 얘들아. 어. 1층 됐으니까 이제 2층으로 가서. 어. 아이고. 뭐야? 1층 다 클리어 된겨? 어, 여기 뭐야? 우리 발간실 이런 것도 다 안 됐지 않았나 아직? 양호실 같은 것도 안 했고 교장실. 아, 교장실은 뭐? 우리 발간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내가 봤을 땐 어. 이런 곳에 있을 것 같거든? 아니 그걸 하나씩 다 뒤져봐야 돼? 아니 이제 안 뒤져보려고 불안해. 그러다 또 레드스톤 하나가 삐져나오면 이제 좆되는 거임. 얘들아! 거기서 맹. 뭐해? 얘들아! 쟤 왜 저래? 뒤에 있어! 그럼 넘어가지 뭐. 중앙계단 하나 가서. 어, 뭐야? 응! 뭐지? 세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응! 루인! 나 왜 스타트장 들어와 있어? 어? 나 왜 스타트 장소? 루인? 루인. 너 죽었냐? 아니, 안 루인. 죽었거든? 응. 달리다가, 막. 나이봐, 너 그 레버 어디다 썼지? 형, 누군가의 쪽지, 봤지? 어. 이거 누군가의 쪽지가 힌트네. 뭐라 써있는데? 1층 창고에 이 쪽지를 버려뒀잖아. 응. 옛 추억을 떠올려 이곳에 오면 이걸 발견하겠지. 나 마음이 아파서 오늘 야자 끝나고 1층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 거야. 1층 화장실로 가서 그 레버를 쓰는 것 같아. 어, 인정. 그니까 그 쪽지의 아니, 의미가 다 있어. 일단 루인 나 TP 좀 해줘. 여기잖아. 일단 다 써보자 한번. 레버는 이제 뒤져. 갔다 오. 여기서 목을 매달았다고? 어, 이, 형 이거 쪽지 읽고 있어봐. 갔다 올 테니. 목 읽고 있어. 해봐, 빨리. 나 지금 급해. 1층으로 와 임마. 거절한 이유 그러만도 해. 내가 감히 나갔던 게 나 1층 창고에 이 쪽지를 버려둘 거야. 혹시 옛 추억을 떠올려 이곳에 오면 이걸 발견하겠지. 나 마음이 아파서 오늘 야자 끝나고 1층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 거야. 내 소품은 그곳에 둘게. 제발 나를 붙잡으러 와줄래? 내가 봤을 때 이거 부수는 거야. 그 소품이 네. 그거야. 뭐지? 레버. 그 뭐 열쇠 같은 거야. 야 루인. 오피 들고 있는 루인. 왜? TP. 아닌데. 자 일단 우린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부터 뒤져보자. 여자 화장실부터 뒤져봐야지. 표견데. 어? 어? 뭐 뭔데? 밝아진 열쇠. 쪽지. 어? 뭐? 뭐죠? 야 왜 같이 말하냐? 소름 돋게. 미친 무슨 어? 직신이 강림한 듯. 벽 속에서 자셨어? 그래 바로 이 이유.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라서 난 너의 남자다움에 반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유겠지? 같은 남자라는 게 많이 당황스럽겠지. 미안해. 아 씨발? 예전에 아 씨발 남자였어? 중학교 때 미안해 사과의 의미로 이렇게 이 자리에 생일 말해볼게. 밝아질 가자. 아니 남자였어? 일단 발간실. 발간실 행정실 맞은편에 있잖아. 행정 1층이에요? 여기. 아 저기 진짜? 아 맞아. 망할 보초 새끼들 있죠. 저 사람 밥 먹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가자. 우리 사람아? 어디 있어? 나 발간실 앞에 있어. 응? 나도 할 거 하고 있다고.
루앙 빨리. 응. 가장. 가자. 구야 구야. 와. 어? 어? 야 여기 응. 2층 창고였어. 야 기다려봐. 다 가면 놔둬 봐. 어. 루인. 어. 이거 봐봐. 뭐 이거 암호 같은데? 어? 뭐 암호 같은데 형? 나와봐 나와. 379. 3279. 3279. 아 맞아. 루인 그거다. 그 뭐 아까 더러워진 종이. 에 그 퍼즐 그니까 퍼즐 야, 그거다. 얘들아, 나한테 이거 여기서 얻은 거 다 줘봐. 퍼즐 조각? 퍼즐 쪽지. 야 시로 그 책 뭐냐 줘봐. 이거? 이거 더러워진 종이 줘봐. 아까 봤던 거야 퍼즐 조각 있는 거. 봤던 거냐? 그러면 일단 3279 일단 그쪽으로 가볼까? 가정통신문 친애하는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여러분, 자본의 그 사건에 이 학교는 폐교 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쪽지네 끝인가? 3279 아까 그 뭐였지? 그 레버 놓는 곳에다가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3279로 할 만한 레버가 없잖아. 레버를 쳤어야지. 그니까 야 미치 누가 종이 뜯어갔냐? 실 미친놈아 어디? 이거 종이 다 뜯어. 아 제가 기억해 3279.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2층 창고에서 얻었잖아. 아 2층 창고로 가야 돼? 어 2층 창고에서 오케이. 있었어. 2층 가자. 2층이지? 아 1층 여기 1층. 2층을 여긴가? 아 개빨라 미친. 두두두두두 여기다 1층 창고. 창고는 거의 끝에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긴 아니야. 저거인 것 같아. 여기야. 야. 여기 창고. 거기. 다 여기 있었어. 이거 아니야? 야 여기 없어 왜. 아 맞아 2층은 왠지 다를 것 같아. 2층은 다르다고? 그 새 창살이 있잖아. 그게 있었는지 그게 다른 것 같아 위치가. 아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기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 건너편으로 가야 돼. 어떻게 가지? 어. 건너편으로? 여기로 올라와 올라와서 가야 되는 거야? 위로 갔다가 내려가면 돼. 저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뭐야 저쪽으로 내려가? 좀 이게 그래? 아니 이거 구조가 대체 왜 이러지? 웹 구조가? 웹의 상태가? 그런 게 의미지. 아 아무리 팩이라도 어? 막지면 안 되지. 상담실. 아 이거 부실공사네. 여기 창고 아니야? 여기 아, 요거다. 여기 창고에 가서 뭐? 창고 여는 열쇠. 거야. 열쇠! 어 창고 열쇠 있어? 어 이 자식? 아 야 열쇠 말아봐 제발. 아 오케이. 누군가의 요청서.